연기가 수증기라면서요, 그렇죠? 아,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열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그 발사체 안에 있는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연기 같은 것들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네. 조금 전에 1단이 분리되는 모습까지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 이후에 나오는 모습도 직접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아마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가 안 되겠죠? 네, 2호기 저 1단 발사체 같은 네.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사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을 할 때도 스페이스X에서 네. 커스텀의 요청에 따라서 네. 2단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렇게 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페어링 분리는 됐을까요? 네, 페어링 분리가 되고 네. 지금 2단 엔진 1차 분사한 다음에 지금 지속적으로 크루즈 상태로 항해하고 있을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국내 지상국권은 오후 5시 53분 정도에 교신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네, 그리고 올라간 위성들의 그 수명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네. 그 수명이 다 하면 혹시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위성을 재발사를 하는 건지 혹은 다른 계획? 우리 위성의 수명은 다른 중대형 위성과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명 주기를 고려해서 저희가 후속 사업을 진행합니다. 예. 후속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 전 위성보다 성능이 더 향상된 위성을 개발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위성의 성능이라든가 재원 그리고 궤도 등 많은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정찰 위성을 다 함께 지켜주자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참고로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군사위성 같은 경우는 보안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자, 지금 발사가 된 지 10여 분 정도가 계속 지나고 있습니다. 성공 여부, 정확한 성공 여부는 언제쯤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발사 성공 기준을 아까 위성체와 지상체 간 양방향 통신이 이루어졌을 때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네. 발사 이후 저희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최초 교신 시도는 54분 후에 이루어지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이때는 저희가 발사체로부터 정확한 그 위성 분리 궤도 정보를 입수하기 전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교신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정상 교신은 두 번째 교신하는 10시 54분경에 양방향 통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425 사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정찰 위성들을 계속해서 쏘아 올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대 국방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저희 항공자산이라든가 뭐 이지스함 여러 가지 또 감시정찰 자산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굳이 위성을 또 띄워야 되느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죠. 네. 하지만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은 공중자산인 항공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영상과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는 고도가 이제 위성보다 낮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리에 제한이 있고요. 예. 또 우리나라 지형 특성상 산맥이 많기 때문에 산 뒤쪽에 있는 목표물을 보기 힘든 지형 차폐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또 기상이 좋지 않을 때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항공기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을 위성이 커버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성 또한 이제 단점이 있는 게 궤도의 물리적 특성에 의해서 저희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표적을 찍기는 어렵습니다. 예. 따라서 결론적으로 항공자산, 다른 자산들, 그리고 위성자산 모두 다 필요하고 다 같이 상호 운용적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나는 됐고요. 잠시 뒤에 성공 여부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릴게요.